소규모 전투를 벌일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악독한 에드워드 1세는 무장병, 중기병, 그리고 궁사들로 편성된 병력으로 코스강을 건너 스털링 마을을 위협할 것이다. 새롭게 편성한 아군은 남쪽에 진지를 건설하고 잉글랜드군이 대비하기 전에 공격할 예정이다. 이제 공격 태세를 취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군이 스털링 마을 근처에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서 잉글랜드를 이긴다면 스코틀랜드를 침략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서쪽에 있는 잉글랜드군 탑을 파괴하십시오. 서쪽의 잉글랜드군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병력을 모아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식량과 목재를 모으도록 명령하십시오. 주민이 10명이 될 때까지 마을회관에서 주민을 계속 만드십시오. 주민이 많을수록 자원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정찰 기병은 전투력이 약하지만 먼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정찰 기병을 사용하여 지도의 나머지 부분을 탐색하고 잉글랜드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그라. 집결 장소를 설정하여 새 유닛이 집결할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경우에는 마을 회관을 누르고 집결 장소 설정 단추를 누르십시오. 어선을 만들면 식량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어선을 만들려면 서쪽 연안에 두두를 건설하도록 주민에게 명령하십시오. 양을 몇 마리 발견했습니다. 양은 훌륭한 식량원이므로 마을 회관으로 보낸 다음 주민에게 양을 도축하여 식량을 모으도록 명령하십시오. 구두를 누른 다음 어선을 만드십시오.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선을 누르고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누르십시오. 어선은 물고기를 잡아 자동으로 부두에 비축합니다. 어선은 탐색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병 양성소를 건설하고 시민군 5명을 만들어 주민을 보호하고 지도를 탐색하십시오. 주민은 농장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나무가 고갈되면 재분소 근처에 농장을 4개 건설하십시오. 각 농장에서는 주민 한 명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Bravo, Yelov. To. Fiedega. Kid? Рабоге. Рабоге. Киа. Тоу. Бунет. Бунет. Баргере. Тоу. Форгер. Бунет. Федека. Kia. Cool. Doing it. Kid? I'll let it there. Fjordike. Kid card. Pull. Bunit, bunit. Forgo fiedige.잉글랜드군이 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주민을 보호하려면 마을 종을 사용하여 주민을 마을 회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을 회관을 누른 다음 마을 종을 누르십시오. 좋습니다. 잉글랜드군의 맹공격을 저지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마을 종을 울리면 주민들은 이전에 하던 일로 되돌아갑니다. 키야? 피에드게? 에르라 피에드게? 키드토 피어드게? 포르그레? 피에드게? 포르그레? 봉건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적과 싸울 병사를 만드는 데 주력하십시오. 키야. 최소한 12명의 병사가 필요합니다. 라보게. 키야. 토우. 보병 양성소에서 시민군을 무장 병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원이 지원되면 항상 병사를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키야. 라보게. 키드. 라보게. 키드. 토우. 비트 디어. 라보게. 키드. 비트 디어. 죽은 나무가 서 있는 언덕은 마을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봉건 시대로 발전한 다음에 이 언덕에 망루를 건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Kevlar. Ho. Bargra. Bra buga. Bargra. Ho. To. 지도를 계속 탐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브라보이게. 에블라브. 에블라브 샤르트. 브라보이게. Dit vier. Kia. Vorgere. Rabuige. Airlove. 좋습니다. 막루는 적 유닛을 공격하고 마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잉글랜드군 본거지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병력을 확보했습니다. 돌격! 사상자 수가 많아져 추가 병력을 만들어야 할 때를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계속 작업하도록 명령하십시오. 대장간에서 무기와 갑옷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장간은 건설되었겠지요. 토, 비드 피어. 킨 토. 잉글랜드군 감시초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시초소를 무너뜨리십시오. 킨. 고고! 고고! 잉글랜드군 기지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병사가 12명 정도 되기 전에는 이 성벽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Done cut. Ki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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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ork it all. Have enough. Kid, all way. Have enough. Bid fear. Kid, tall, tall. Done cut. Work it. Tall.잘했습니다. 잉글랜드 병사들을 소탕했습니다. 이제 저 탑을 파괴하면 승리합니다. 잘했습니다. 잉글랜드군 캠프를 파괴했습니다. 스털링 전투는 틀림없이 스코틀랜드군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명을 건설하고 시대를 발전시키고 적을 찾아서 싸우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로써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임인 랜덤 지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기술을 배웠습니다. 스털링은 첫 번째 대승이었다. 해안선은 아군이 점령했으나 다리는 그 거인의 스코틀랜드 병력이라고들 했다. 이제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잉글랜드군의 천적 윌리엄 월리스. 에드워드 1세는 윌리엄을 반역자라고 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으니 반역자가 아니라며 맞섰다. 윌리엄이 우리 군대를 지휘하자 군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제 우리의 불행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